뭐요? 깐 있는 거 말해주세요, 제발. 꺼내주세요. 제발. 꺼내줘요, 그거. 아, 실례될까봐. 아니에요. 네. 실례 좀 해주세요. 네. 네. 괜찮습니다. 혹시 네. 뭐 진짜 결혼하게 된다면 네네. 언제쯤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? 아. 뭐 두만 미안? 아니 아니요 두만 미안? 아니 아니요 왜? 뭐가? 두만 미안? 아니 아니요 내가 없이 해본 결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잖아 내말 힘든 게 아니란 걸 알잖아 이 사람도 분명히 힘들 거야 그것 때문에 그걸 똑같은 절차를 받기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나는 그래 저런 거지 약간 조금보다도 목표치를 못 찾더라도 조금 더 가졌을 때 결혼하고 싶다. 그런 거야. 아, 예. 이게 나도 돈을 막 아껴 쓰는 스타일이거나 모으는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. 네. 확실히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.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한 말대로 좀 더 모아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맞을 수는 있는데 결혼하면 더 모을 수 있는 네,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되니까 맞아요. 시간을 그런 걸로 남겨야 보내는 게 허비가 될 수도 있죠. 근데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. 아니 실제로 결혼하면 돈이 모여요. 나도 그랬어. 혼자 맞아, 할 때보다 맞아. 뭐가 정답인 게 없는 것 같아. 느낌상 뭐 서로 끌리면 뭐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너무 섣불리 판단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그쵸. 잘. 네. 그래서 쌍둥이만 빨리 잘라. 쌍둥이 홍보대사. 잠옷 쌍둥이 홍보대사로. 아유 화기애애하게. 그러니까. 엄청 뭔가 마른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못 다가가는 분인 것 같아요. 내한테 천왕 없을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. 천함을 많이 좋아. 표현 것도 느껴지고. 진짜 많이 줘. 천함이 잘해주는 거를 본인이 느껴지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. 놓치면 안 될 것 같아. 와. 야, 확실히 정말, 이렇게. 정말 끝난 거 아니야? 놓치면 안 될 것 같다. 뭐? 어? 어. 내가 빨리 가야지 또 이 두 분이서 오늘의 남은 시간을 또